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연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왔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계속 때 문질러 봐요. 제가 아니 뭐 문제 말고 이제 뭐 음향과의 협주라고 할까요? 그 아까 제가 4시에 왔 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4시에 뭐 행사가 있어서 계속 거슬러 가는데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강주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5시에서 6시 그때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쫙 시키고 그러고서는 와서 우리 강주들을 맡아줄 동네 동생 그 친구가 먹을 밥을 해놔요. 그리고 너 이거 먹어라. 내일 도시락을 여기서 이걸로 싸가라. 그것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자기는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반갑다 뭐. 아 제가 이게 점점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음악적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음식밴드에 맨날 듣고 계세요? 예,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음악적인 새로운 꿈이 이제 장차 음식밴드에 신디사이저나 접종악기로 협연을 하는 거예요. 저의 이제 목표가 노래 못하는 애들이 말 많은데 노래 일단 하고 가고 또 다시는 생각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생각했는데 대기실에서 나도 모르겠냐 이거 불러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지금 분위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파트가 나오는데 그냥 짧게 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잘했어요. 더 했으면 좀 별로였어요. 우리도 돌아가는
4집하고 5집하고 각각 5장씩 갖고 왔거든요. 2만 원이에요. 제일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첫 번째 앨범을 냈을 때 저를 이제 딱 알아보신 거죠. 천재라고. 어떤 분이 진담이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양병집 선생님이라고 70년대 폭싱어예요. 이제 70년대에는 3대 폭싱어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양병집, 김민기, 한대수 이렇게 그때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양병주 선생님이 저를 이제 발탁을 하셔가지고 일찍 음반을 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친구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친구는 병주 아저씨의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 병주 아저씨가 이 친구 앨범도 이렇게 제작했고 제 앨범도 제작했지만 그 후에 이제 수홍이 앨범도 제작했어요. 나는 이제 병주만 씨 친구라면은 얘는 이제 제작별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기타 같이 치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죠. 공연을 해본 적 없었지만은. 근데 지금은 아무 때나 막 기타 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뮤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와.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노래했습니다. 다른 이제 손지영과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뮤지션 친구들도 마이크 부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오늘 또 여기 항상 보니까 공연이 8시던데 오늘은 10시인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놀아보시려고 그러지. 재밌게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국하고서는 아 그리고 또 김용덕 씨 있었잖아요. 그 오빠는 병주비 아저씨랑 진짜 단짝 같은 친구인데 그 오빠가 음반을 냈을 때 제 노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 오빠가 불러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곡하고 운동이 오빠가 불러주신다 했거든요. 말이 너무 길죠. 아, 진짜. 어디오자들 노래를. 그래도 기타를 쳐서 한번 해볼까? 저 기타를 치면 될까?
너도
있겠지. 우리 함께 있던 그곳 세상 슬픔은 아주 멀리에 있고 우리 마주보며 사랑을 약속했었던 그곳 지현씨 어디갔어요? 잠깐 하는 시간 사이에 이용해서 아 맞습니다 우리 지현씨가 불러야지 이 노래가 좀 매력적인데 제가 불러봤고 아유 고마워 오빠 괜찮아 제가 이제 불렀었거든요 똑같은 노래 부른 게 아니고 네, 이 오빠 앨범에 내가 이제 찬조 출연 같은 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좀 게스트로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왜 소리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와주셔가지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뮤지션들이 많으면 좋죠. Thank you.
Like I love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벌써? 저 지난번 이제 시작 지난번에 30분 공연하기로 했는데 두 곡 부르고 내려온 적 있었어요. 아, 왠지 그렇게 오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온 게 아니라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했어요. 낙타 주세요. 넌 끝이 없는 사막 태양의 열기가 짓누르는 밤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발자국 길을 따라 겹게 걷는다. 그늘 하나는 노란 바람이 오아시스를 만들고 숲을 만들고 새들도 그곳에서 멋져요. 아주 그냥 뭐 이거 한번 해보고 불러야 되거든요. 아는 노래라도
이렇게 공연 전에 한번 해보고 안 부르면 좀 못하더라고요. 공연은 안 해봐서 못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가지고 다 좋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차 버리고 왔어요. 나 초다시 버리고 왔는데.
뭐 재밌는 거 뭐 있을까? 있을까? 근데 또 재미없는 애잖아. 아주 재미없어요. 아이폰들도 많이 뮤지션들 우리 뮤지션들 우리 뮤지션들 멋있죠? 네. 야 이키 이키로 하자.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주키 뮤지션들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고 뮤지션들도 그렇고 기분 좋으면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죠.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hom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지연씨 공연에 이렇게 한곡을 시켜주는 것도 감사한데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화장실 갈 때 시키네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저를 시키네. 수요일입니다. 저는 뭐 날짜 다른 줄도 모르고 저는 직장인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들 네. 쉬는 게 배 아파요. 저는 늘 쉬기 때문에. 네, 기타 볼륨 좀 주세요. 제 노래입니다. 그리움을 노래하는 가수 배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또 팝송이거든요.
Is love.